수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 심판하러 경주 왔습니다. 노동인권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님의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많은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진 촬영을 하고 나가요. 아, 네. 기자분들 위해 그러시죠. 일단 처음 뵙는 제 자리에 오셔서 힘들은 모르겠지만 깊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덜 찍었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시간 주겠습니다. 예, 이 선거라는 게 사람을 낯간지럽게 만드는 거네요. 자,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해준 거 같아요. 손이 떨려. 사진은 뭔지. 일단 제가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분들이기도 하고 매우 소중한 분들의 얘기여서 매우 감사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자회견에 정말 낯선 분들도 계시고 또 매우 친했던 분들도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고무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준비한 출마 선언문부터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자리라면 다 읽고 또 다른 거 읽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핵심적으로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마선언문 불통에 박근혜 정권 심판하고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 잡으러 경주로 왔습니다. 저는 오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20대 총선의 경주에서 현실 정치인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김석기 씨의 재출마 소식을 듣고 저는 경주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 공적인 자리를 개인의 출세를 위해 본심짝처럼 내버리는 무책임한 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 불의한 현실에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주 안강 풍산금 속에서 열악한 노동 현실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젊은 청춘을 불태웠던 저는 살인 진압의 주범 김석기 씨의 감추어진 진실을 폭로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대구 경북 신장부인 경주에서의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서 그리고 청년기를 보냈던 경주에서 저는 저의 정치 인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기울어진 정치적 세력 관계를 바꾸지 않는 한 법과 제도란 기득권 질서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 잘못된 현실을 고치는 장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결정하고 있는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소수의 권력자와 정치인들이 독점하던 정치와 권력을 되찾아 진짜 국민인 국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주눅들지 않는 사회, 노동자들이 주 40시간만 일해도
가난하지 않은 사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고를 탕진한 권력자가 반드시 응징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와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닫고 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권력자와 맞짱을 뜨는 용감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권을 유린하는 공권력에 맞서 살아왔던 것처럼 저는 이 땅의 사회적 약자인 을들의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심판을 넘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혁명의 산파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불의한 개인과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총선 출마를 결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총선에 출마에 당연한 전제일 뿐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 출마를 계기로 재벌과 부자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 불 꺼진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민주진보 정치를 살려내는 밑불이 되고자 합니다. 분열된 시민사회와 노동의 정치를 단결시키는 울타리가 되고 싶습니다. 재벌과 부자 정권으로부터 노동자 서민의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한 소속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거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끝나면 경주 떠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려하십니다. 저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 청춘을 불살랐던 경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동인권 변호사의 계기를 주었던 풍산금속 안강 공장이 있는 경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산막인 정치 인생을 경주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힘을 모아주신다면 경주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제 삶의 터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이곳 경주에서 제가 꿈꾸었던 가치와 이상을 경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질책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